소리 없이 보내주셨던 응원, 때로는 또 저 멀리 독일, 스웨덴, 캐나다 이런 데서도 여러분들께서 소리 없이 보내주셨던 응원, 때로는 또 저 멀리 독일, 스웨덴, 캐나다 이런 데서도 촛불로 일으켰던 여러분들, 촛불의 힘으로 세운 나라가 개혁을 약속했고, 또 그 개혁의 가장 큰 그 주제가 검찰개혁이었고, 그 검찰개혁이라는 대장정에 노무현 대통령이 희생하셨고, 한명숙 전 총리가 온갖 고초를 겪으셨고, 조국 전 장관이 가족까지 다 수모를 당하는 희생을 당하셨고, 이제 그 길에 제가 깃발을 넘겨받았을 때, 설령 그 깃발이 찢기더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꿰매주시겠다, 그런 마음으로 힘찬 응원 보내주신 것 순간순간 저에게 큰 용기가 됐습니다.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. 여러분에게 현직에 있으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지만 저는 다 보고 듣고 있었습니다. 여러분의 그 힘찬 소리 없는 응원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. 시작이 어렵지 나머지 무슨 큰 난관이 있겠습니까? 여러분이 해주신 그 응원으로 검찰개혁은 이제 국민의 가슴에 남게 되었습니다. 막연했던 공포가 그 실체가 이해되면서 왜곡됨이 없이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게 됐습니다. 검찰개혁 없이 우리 사회의 정의는 바로 설 수가 없고, 검찰개혁 없이 민생이 두 다리 뻗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온몸으로 다 알게 됐습니다. 검찰개혁이 어느 학자의 목도 아니고, 정치인의 역할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, 국민이 세운 촛불 정권에서 해내지 못한다면 어느 정권도 할 수가 없는, 그만큼 끈질기고 공포스러운 대상이라는 것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. 그런 이해를 만들기가 어려운 것이지, 온 국민이 이해하는 그 순간 우리는 적폐를 끝장냈듯이 검찰개혁도 해낼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.